Hi guys, how you doing? 안녕하세요. 도서 영어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동사의 뜻의 저자이자 나도 영어로 말할래요. 영어 강사의 맥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랑 같이 동사 work. work라는 동사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음하실 때 work, work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R 발음에 포인트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살짝 강세를 두셔서 work, work. R 발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입 안에서 혀를 이제 위로 말아 올리시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발음 R 사운드죠. 그렇죠? R, R. 혀를 말아 위로 올리시는데 끝부분이 천장에 잘 안 닿아요. 그래서 work, work 이런 느낌? 그래서 work, 일하다는 뜻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보통 발음상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제 걷다라는 뜻의 이제 walk, walk라는 거죠. 그렇죠? walk를 발음하실 때는 L 발음이기 때문에 혀를 이렇게 위로 말아 올리실 필요가 전혀 없죠. 예, 담백하게 walk, walk, 그렇죠? walk. 우리가 wo 하고 이제 감탄할 때 쓰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earl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때 그냥 간단하게 wo 하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walk 이거는 걷다. 그래서 R과 L 사운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두 단어가 되겠죠? 일하다 work. 일하다 work, 걷다 walk, 걷다 walk. 이해가시겠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work, 일하다라는 동사 뜻을 갖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work라고 하면 가장 기본 뜻이 바로 이제 일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뜻인데 여기서 이제 살짝 의미가 확장돼서 무언가를 작업하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우리가 work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작업하다. 이때는 보통 뒤에 전치사 on이 붙어요. 전치사 on. 그래서 work on, work on. 이제 work on인데 이게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k하고 on의 o가 같이 붙여서 마치 한 단어처럼 들리는 거죠. work on, work on.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work on이라 그러면은 무언가를 작업하다라는 수거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are you still working on it? 그러면은 are you still working on it? are you still working on it? 너 여전히 그거 작업 중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대답하실 때 아직도 작업하고 있어? I'm still working on it. I'm still working on it. 이런 식으로 이제 나 그거 작업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work는 여러분들 뒤에 기계류를 가리키는 어떤 목적어가 등장 위치에서 무언가를 이제 작동시키다, 작동하다. 즉 동사 operate이라는 동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가능해요. 작동시키다, 운영하다 이런 뜻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Hey, can you work this machine? 이라 그러면은 야, 너 이 기계 작동시킬 수 있어?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시겠죠? Yeah, I can work this machine. 나 이거 작동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work라는 동사가 꼭 일하다라는 뜻에만 한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work는 여러분들 작동하다, 통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썼더니 잘 됐어요. 그럼 이제 잘 됐네. 그거 잘 됐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it worked 라고 얘기하거든요. it worked. 잘 됐어. 효과가 있었어. 이런 뜻이에요. 왜? work란 동사 뜻이 통하다, 효과가 있다 뜻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말로 이제 되는데요? 되네요. 이런 말 이제 하잖아요. 가끔. 그렇죠? 그것도 역시 우리가 work란 동사를 써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it works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it works. 아, 그거 되네요. 그 효과가 있네요. 그거 통하네요.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work란 동사 굉장히 유용한 거죠. 유용한 표현이 되는 거죠. 실생활에서. 정리하면 work, 일하다. work on이라는 수거 표현처럼 뭐를 작업하다. 만약에 뒤에 기계류의 목적어 대상이 위치하게 되면은 그 기계를 작동시키다는 뜻이 되는 거고 또는 단독으로 쓰여서 효과가 있다, 통하다라는 뜻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it worked라는 회화 표현, it works라는 회화 표현 이 두 가지 같이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예문을 통해서 work의 동사의 활용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녀는 스타벅스에서 야간에 일해요 라고 얘기하네요. 그쵸? 그녀는 일한다. 주어 동사 어순 지켜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she works. 그녀는 일한다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야간 근무를 한다를 얘기할 때 간단하게 night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night shift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근무조라는 뜻을 갖다가 shift라는 명사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she works night shift. 그러면 그녀는 야간 근무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줄여서 she works night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반면에 이제 주간 근무는 우리가 night shift의 반대 표현인 day shift가 있거든요. 그래서 she works day shift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she works
day shift. 그래서 그녀는 주간 근무를 일한다. 야간 근무를 일한다. She works night shift. 또는 간단하게 she works night. 근데 어디에서? At Starbucks라 붙여서 아, 스타벅스에서 야간에 일해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She works night at Starbucks. She works night at Starbucks. 이해가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잘 안 돌아간다? 잘 작동을 안 한다? 역시 동사 work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My brain isn't working well today. My brain, 내 뇌가 isn't working. 아, 작동을 잘 못해. Well, 잘. Today,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문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되네 이런 이제 의미로써 우리가 work라는 동사를 써서 It works for me라고 얘기하네요. 그냥 it works라고만 얘기하면 되네 효과 있다 이런 뜻인데 나에게라는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한정해서 얘기할 때는 뒤에 for me를 갖다 붙여서 나한텐 괜찮아 적어도 나한텐 통하는 부분이야 즉 난 좋아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it works for me it works for me 난 괜찮아 나한텐 통해 이런 느낌이 여러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it works for me 그거 난 괜찮아 난 좋아 이해가시겠죠 여러분들 work란 동사 굉장히 유용한 기본 동사 중에 하나예요 꼭 일하다는 뜻만으로 쓰인 건 아니라는 거 잘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so that's it for today 자 그럼 바쁘다고 여러분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유튜브 또는 팟빵에서 나도 영어로 말할래 검색하셔서 채널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 Bye bye.